이게 감정을 잡아야 되는 노래라서 아무리 이 노래가 끝나도 한 3초나 5초 혹은 1분 동안은 감정이 여운이 남잖아요. 그래서 옛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 노래를 만든 니미킴 역시 어떤 이 제목이 애타는 남자인데 그때 정말 애가 탔나 봅니다. 이 노래가 남자들한테 또 여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. 이별했을 때 들으면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. 좀 더 잘 부르려고 또 감정 좀 몰입하려고 좀 눈을 감고 쳤더니 기타 한 코드 하나를 틀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해해 주실 수 있죠? 너무 마음 어딘지 모르셨어요? 네.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은 음감이 별로 없으세요.